지금 보시는 이 코드는 GitHub에 현재 올라가 있는 것이 에피소드 94번 코드로 올라가 있습니다. 코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트레이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진행하는 건 트레이드이고, 그리고 이전 단계에 진행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도 다시 한번 코드 좀 약간씩 바뀐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바뀐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다시 한번 코드를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실행을 해보시기 바래요. 한 줄씩 실행, 여기까지 실행한 결과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쵸? 여기까지 테스트 해보셨으면 바로 잠시 멈췄다가 테스트 해보시고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이어서 여기 지금부터 설명드린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오셨나요? 먼저 트레이드 엘리아스를 진행을 하죠. 엘리아스 하고 그런 다음에 클리어 좀 해놓을까요? 클리어 하고 먼저 트레이드 인스트럭트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트레이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셀러 엔티티 네임, 셀러 스플 네임, 네이션 네임, 택세이션, 텍스 어마운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지를 좀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요? 붙여놓고 93번입니다. 먼저 셀러 엔티티 부분 있잖아요. 얘는 판매 법인입니다. 지금 세금은 판매자가한테 세금이 부과된다 하고 상정합니다. 세금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근데 판매자가 부담하던 구매자가 부담하던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동일해요. 그 효과가. 왜냐니까 판매자에게 부담하면 판매자는 그만큼 물품 가격이 올릴 것이고, 물품 가격이 올리게 되면 그만큼 구매자가 그 가격을 더 지불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누가 세금을 부담하는지 하는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판매자가 부담한다 혹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어떤 경우든 동일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엔티티 수플 네임이 있습니다. 수플 네임은 뭐냐니까 판매자의 소속이죠. 두 번째 판매자의 소속이라는 것은 지역, 읍면동 수준입니다. 읍면동, 그 다음에 시군구, 그리고 광역시도, 그리고 국가, 그리고 대륙.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시아 대륙 전체가 유럽 대륙 전체에 비해서 경제적 활동, 경제적 활력이 어떠한지가 즉각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플 네임이 있고, 네이션 네임이 있고, 다음에 택세이션 네임도 있습니다. 택세이션 네임은 각 국가의 국세청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는 코리아 텍스 서비스이고, 미국은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이고, 국가별로 국세청에 대한 명칭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국세청 명칭을 추가했고, 다음에 텍스 어마운트 있죠. 텍스 어마운트는 트레이드,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각 하나의 인보이스가 영어로 쓰면 낫겠네. 인보이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인보이스가 트레이드 모듈로 준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트레이드 모듈 내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트레이드 모듈 내에서 이어지는 작업들, 이어지는 논리,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하나의 그 인보이스와 트레이더는 1대1 관계입니다. 1대1 관계. 이 인보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트레이더 모듈을 구성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죠? 그래서 텍스 어마운트는 각각의 인보이스의 텍스 어마운트입니다. 하나의 인보이스 속에는 여러 개의 인보이스 아이템을 가지고 있죠. 그죠? 인보이스 equal several invoice item. 이거 상기하시 바랍니다. 아이템즈가 있고, 그리고 several invoice item, 하나의 invoice item은 하나의 아이템과 매칭이 됩니다. 그죠? 기억 상기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한 하나의 one invoice item은 그러면 one item kind예요. 이거 and several amount, quantity, 수량이죠. quantity. 그러니까 하나의 인보이스 아이템은 아이템 종류는 한 가지지만 그것의 수량이 다를 뿐입니다. 그죠? 아이템은 말 그대로 하나의 아이템이죠. 하나의 one item and one quantity죠. one item and one quantity. 이렇게 구성이 돼서. 자, 이해되셨죠? 딱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보이스 트레이드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드 이것을 각각의 수풀이 10억 건, 아니 우리나라가 한국은 예를 들어서 한국은 매일 10억 건
인보이스의 트레이드, 인보이스를 처리한다는 말이죠. 인보이스, 인보이스를 처리, 처리. 인보이스를 처리한다는 말은 10억 건의 트랜잭션을, 트레이드를 처리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트레이드를 처리. 같은 수의, 정확히 같은 수의 트레이드를 처리하는 겁니다. 트레이드를 생성하고, 저장하고, 뭐 등등등등 이걸 처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트레이더를 먼저 텅 빈 인서트에서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여기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보이스 아이디도 없고 셀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인보이스를 불러오는 거죠. 우리가 이상의 과정에서 구성했던 인보이스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인보이스를 가져오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nested association 이런, 그러니까 인보이스 자체가 인보이스 속에 다른 인보이스들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인보이스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인보이스 아이템에서 인보이스 아이템 있고 아이템이 날 로디드 돼 있죠. 그죠? 그런데 그리고 인보이스 아이템, 인보이스 아이템의 이 부분도 날 로디드 돼 있고 뭐 등등이 로드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보이스 속에 있는 인보이스 아이템이 로드가 되지 않았고 인보이스 아이템 속에 있는 아이템도 로드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인보이스에서 인보이스 아이템즈를 로드하고, 그리고 인보이스 아이템 속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보이스 아이템 속에 있는, 아이템들도 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코드가 이 코드입니다. 이 코드인데, 이 부분을 앞서서 일단 트레이드를 데이터베이스에 DB에 넣을게요. 그죠? 인보이스 아이디는 인보이스 아이디를 넣어서 DB에 넣겠습니다. DB에 넣는 과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인보이스 아이디가 추가되었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인보이스를 프리로디드 인보이스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보이스 내에 인보이스 아이템즈를 로드하고 인보이스 아이템즈 내에 아이템들을 로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보이스 속에 인보이스 아이템즈를 로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의 아이템들을 로드하고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프리로디드 인보이스가 구성이 되죠.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지금 다 로드가 된 겁니다. 인보이스 속에 보시면은 이전과 달리 인보이스 아이템도 로드가 되어 있고, 로드 됐죠? 인보이스 아이템 속에 아이템도 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상품은 에어티켓. 카테고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의 카테고리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GPC 코드도 추가했습니다. GPC는 글로벌 프로덕트 클래시피케이션 코드예요. 그죠? 그래서 엔티티도 보시면 카테고리를 하나 추가됐고, 그리고 아이템도 이게 지금 아이템이 없나요? 예, 아이템 부분이 있군요. 열어서 보겠습니다. 아이템도 이렇게 카테고리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제주, 인천 이렇게 네임 상품의 명칭만 나왔는데 이제는 이것이 에어티켓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프리로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이어서부터 각각의 항목들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셀러 엔티티 아이디로부터 프리로드로부터 셀러 엔티티의 아이디, 셀러의 엔티티 아이디를 불러왔습니다. 프리로드에서 셀러가 있죠. 바이어도 있고 바이어의 엔티티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죠? 엔티티 아이디를 불러오는 것이 엔티티 아이디입니다. 그죠? 불러왔고 이런 엔티티 아이디를 불러왔죠. 엔티티 아이디가 있으면 엔티티로부터 그 엔티티를 불러올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셀러 엔티티를 불러왔습니다. 이것이 셀러 엔티티를 불러온 거예요. 즉 구매자가 누구냐니까 판매자는 미국의 델타 항공이고 구매자는 홍길동과 성춘향이 동업하고 있는 미용실이에요. 그죠? 그 미용실이고 그리고 카테고리 지금 카테고리 이름 순서가 잘못되어 있네요. 델타 에어라인이 지금 헤어샵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 수정하겠습니다. 좀 이따 수정할게요. 기본적으로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고 다음에 이 셀러 엔티티 네임을 불러올게요. 셀러 엔티티 네임은 델타 항공 얘가 불러야 되겠죠. 카테고리는 나중에 에어라인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델타 에어라인이라고 하는 판매자의 이름이 나왔죠. 판매자 이름이 나왔으면 이 판매자 이름을 우리가 트레이드 스트럭처에 다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보이스 아이디와 셀러 엔티티의 네임이 추가가 됐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지금 트레이드 스트럭트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 트레이드 스트럭트는 수풀들이 처리할 겁니다. 각각의 수풀이 매일 20만 건 전후에 트레이드 스트럭트를 처리를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면 잠시 멈췄다가 잠시 멈추고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